Freebird. 아, 요즘 감기가 너무 기승을 부립니다. 네. 저 아, 지금 코는 내기 아, 그래요? 네. 저도 목감기 때문에 지난주 하여 우리 원래 촬영이 있는 날이죠. 네. 제가 회사를 결근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프리버드 지금 사무실은 전 직원이 다 감기가 아, 숙주시군요.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건 나. 네. 사장님입니다. 중국 감기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맛서 다 좀비가 되고 네. 부산으로 또 넘어가서 또 오늘 부산을 가자. 나한테 아나스타샤 잡으러 찾았습니다. 저는 투데이스 기어를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한번 또 역할을 하는데요. 네. 자, 이 모델은 좀 뭐라 그럴까 한정입니다. 아, 리미티드 에디션. 네,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뭐냐면은 왜 그 깁슨도 보면요. 네. 커스텀인데요. 네. 일반 깁슨 커스텀이 있습니다. 네. 57 커스텀이 있습니다. 네. 68 커스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 이거 보고 있으면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뭐냐면 제가 그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러니까 레스폴 치는 기타리스트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존 사익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특히 존 사익스가 그 화이트 스네이크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뭐 물론 그 누구죠? 그 다음 멤버? 그 다음 멤버가 잠깐만 존 사익스 다음에 누구지? 그 누구 다음에 저기 더글데리치? 어, 더글데리치. 네. 존 사익스 다음에 저기인가? 바인가? 바이오인가? 아니요, 바이 더 옛날이에요. 비비안 캠블 옛날이었어. 하여튼 저는 더글데리치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사익스 좋아하는데 이게 보통 존 사익스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깁슨에서 존 사익스 모델이 나온 적이 있나?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나오는데 깁슨 커스 68 커스텀에 모든 게 다 은장이에요. 모든 게 다 은장이고 이 픽업 링까지 은장이고 이것도 미러 픽가드입니다. 이게 네. 하얗게 보이는 건 저희가 비닐을 안 떼서 네, 비닐 안 뗐어요. 뛰지 마세요. 네, 예. 네. 살 거 아니면 뛰지 마. 뛰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도 안 뗐습니다. 예. 자, 이것도 그거를 좀 뭐라 할까 레플리카 오리지널 레플리카 해가지고 좀 한번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니 뭐 그 양반 거 내가 여기다 JS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분 멋있어가지고 쓴 건데 JS가 꼭 그 존 사익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존팝도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저기도 있고요. 조세트리아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김준선 씨도 있을 거고 어? 갑자기 아라비안 나이트의 김준선 씨 뭐 가수, 예, 예, 가수분들, 예, 작곡가, 평곡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모델하고는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픽업이 좀 다른 느낌인데, 네. 그 느낌하고 한번 또 그래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존 사익스 좋아하시나요? 존 사익스 사실은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분 치는 거 보면은, 그, 보지 마세요. 그, 파티 사이클에서 계속 고정이 뭐가요? 좀 있어, 데보이. 예. 하여튼, 데보이. 막 그때, 그, 근데 되게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 더글드르치는요, 와서 친 거예요. 그쵸. 그냥 네. 밥숟가락 하나 얹은. 네, 그냥 치신 거고,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풀포요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옛날 노래니까, 그건 또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작품을 또 별로 안 했잖아요. 요즘에 공연만 하시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그런 건데 아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풀포일 러빙 유머도 그렇고요. 그게 원래 G마이너 키거든요. 근데 스티브 바이가 연주한 게 A마이너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베스트 앨범을 딱 샀는데 그 스티브 바이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상하네 오리지널 듣고서 그냥 라이브를 들은 거 아닐까요? 아, 그 베스트에 보면 이게 스티브 바이 버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자, 68 커스텀은요. 네. 깁슨 68 커스텀은 올마호가니래요. 메이플탑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그래요? 제가 근데 누가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맞다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탑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68만 솔리드고 네. 나머지는 챔버라고 아, 알고 있었는데 소빙 단종이었구나. 네. 근데 또 그것도 아니래. 네. 그러니까 이게 깁슨은 네. 정말 매니아들 아니면 정말 모를 것 같아. 하여튼 이거는 올솔리드입니다. 네,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올솔리드고요. 네. 메이플 12mm가 정확히 딱 올라가 있습니다. 네.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네. 17도 우리의 앵글 디그리스 똑같고요. 네. 이제 헤드머신 락킹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크롬이에요. 네. 모든 게 다 크롬입니다. 네.
왜냐면 존 사이즈가 크롬이었기 때문에. 네. 네. 아 여기가 굉장히 웃기잖아. 그 픽업이 오픈 픽업인데요. 네. 존 사이즈도 당연히 오픈 픽업 썼습니다. 뭘 쓸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존 사이즈가 네, 지브란 아니었네. 지브란 아니었구나. 아니었어요. 그냥 네, 블랙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가격 순위로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테슬라 플라즈마 X1이라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좀 고출력입니다. 거의 그 TV4에 버금가는 시원함이 있네. 네, 그 이상급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힘들게 들리지 마시고 네. 네. 편하십니다. 네. 구경 잘 하셨죠? 네. 그래서 네. 오픈 픽업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딱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날선 듯한 액 그런 리프 있죠. 이거 있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저 재즈 할 건데요, 뭐 블루스 할 건데요 그러면 일반 그냥 스탠다드나 그거 사시고요. 네. 이건 좀 저도 락킹. 그,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락킹입니다. 네, 그냥 기본 베이스가 락킹이고요. 네. 뭔가 좀 존 사이즈에 대한 어떤 또 느낌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엣지 있는 것하고 좀 전광 석화 같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 한번 잠깐만 드려주세요. 본격적으로. 네.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내용은 짧게 짧게 하고 진행할게요. 네. 클린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좀 올려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 뭐랄까 그 개인이 아닌 클린톤에서도 이렇게 좀 차가운 듯한 그런 덥듯한 소리가 더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어떤 곡을 뭐 아니 그거 찾아 화이트 스네이크 화이트 스네이크의 그 존 사이크스의 어떤 그 스타일로 해가지고 좀 들어봐 살려주시고요. 네. 저기 화이트 스네이크 백킹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존 사이크스 느낌으로 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웃지 말고 자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멜론 검색해봐야겠네. 자기 밴드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멋지시죠. 점점 자기 밴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클럽에서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잘 나가시던 네.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더글드르치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자기 밴드 고쳐서 그냥 작은 클럽이래지만 뭐 걔네들은 크겠죠. 네. 뭐 한 500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예술씨 그리고 솔로 활동도 솔로 앨범도 솔찬히 많이 냈으니까 네. 기본 팬층이 굉장히 그 다음에 제이크 일이도 그렇고 그렇군요. 네. 참 그래서 저도 미국 같은데 나중에라도 놀러 온 그런 분들을 참 이 레전드 같은 옛날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분들을 한번 미국을 일단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대기 있는 거랑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러면 미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원한 기타 소리가 특징 있는 기타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어떤 블루지함과 뭐 그렇다기보다는 시원한 기타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나왔던 제품이고요. 자, 하여튼 렛 뭐죠? 이거 이름이 비욘드.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비욘드 레스폴 스타일의 커스텀 네. JS 모델이었고요. 박지성 모델.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